어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살리실릭산이라는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리실릭산이 함유된 클렌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살리실릭산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서 트러블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카톡으로 이렇게 주문받고 또 보내드리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승욱 언니라는 분이 계세요. 제 영상 덕분에 또 화장품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면서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지역사회에서 피부가 맑고 빛나는 것으로 유명해지셨대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딸은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고 있어서 딸 피부를 좀 개선해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마침 저도 저희 그 시댁에 지난번 추석에 갔었을 때 그 시댁 큰 집의 조카가 피부 트러블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12월까지 우리 꿀피부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살리실릭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살리실릭산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조카에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 화산처럼 그 울긋불긋 올라왔던 피부가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서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리실릭산 소개드리고 살리실릭산이 어떤 거, 그다음에 특징이 어떻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리실릭산은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우리가 바하, 흔히 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살리실릭산의 효과는 그 기원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BC5세기경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알고 있죠.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벌써 버드나무 무슨 껍질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뭐 썼더니 해열이나 진통작용에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대요. 그 뒤로 200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1800년대는 프랑스 약학자가 버드나무에서 최초로 살리실릭산을 추출했다고 하고 또 뭐 이탈리아에서도 추출법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원료 중에서도 바하 추출물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뭐 버드나무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살리실릭산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난 살리실릭산이 좀 들어봤는데 좀 무섭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바하 추출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하나 뭐 아하 요즘에는 파하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애들은 다 모두 산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은 피부의 각질을 벗겨내 주는데 아하는 수용성이라서 피부 바깥, 바하는 지용성이라서 피부의 그 모공과 유분 뭐 피지 관리까지 해주고 파하는 글루코락톤이라고 해서 이 아하보다는 분자량이 더 커가지고 효과는 조금 덜한데 자극이 또 적다라고 해요. 또 오늘은 바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아하나 파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리실릭산은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도 살리실릭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항염이나 소염 효과가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살리실릭산은 아스피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살리실릭산은 그 함량이 0.5에서 10%까지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티눈이라든지 사마귀 제거용으로 뭐 사용이 되고 여드름은 뭐 0.5에서 3%까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한동약품에 클리어티라는 그 여드름 치료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살리실릭산 2%짜리입니다. 살리실릭산이 어떻게 피부에 작용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살리실릭산은 지용성이니까 수용성 성분보다는 모공 속에 들어있는 피지들과 좀 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아하는 수용성이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공에 껴있는 피지가 있을 때는 수용성이니까 여기까지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성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바하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니까 그 피부 깊숙이 이렇게 이제 뭐 피부 예를 들어서 얼쩡얼쩡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피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피지라면 어떻게 하나요? 얘가 성격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서 바하가 이렇게 지나가면 모공에서 쏙 빠져서 올라와 버리겠죠. 효과를 봤을 때 우리 피부에 있는 블랙헤드, 저도 블랙헤드 많은데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화이트헤드,
또 이제 모공에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사실 여드름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 여드름균은 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 증식을 억제를 하거나 또 염증성이나 비염증성에 다 좋고 또 각질 제거 효과가 있고 또 여드름 초기에 그 면포의 효과가 있으니까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되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살리실릭산 첫 번째 지용성 성분 모공 속의 피지를 용해하기 때문에 복합성 지성 문제성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각질을 부드럽게 하니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피지를 잘 데리고 가니까 요즘처럼 이제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얼굴이 더 말라질 수 있어요.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거, 너무 강하다는 거. 우리나라 화장품법상에 살리실릭산은 배합 한도가 있거든요. 보존제로 사용할 때는 0.5%,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 세정제로 사용할 때는 0.5%, 또 기타 세정제로 사용할 때는 2%, 이제 두피, 두발 세정을 할 때는 3%, 그리고 이제 뭐 영유아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용하기가 까다로운데 해외 화장품 경우에는 2%까지 화장품에 넣어서 세정제는 기본으로 에센스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에 바르는 용은 0.5%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바하가 이 살리실릭산이 2% 이상 함유된 제품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바하 뭐2% 에센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모두 해외 배송 제품이에요. 국내 제품이나 국내 배송되는 제품은 함량이 이게 보시면 0.5%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화장품은 약하게 의약품은 0.5에서 12%까지 아주 고농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는 고농도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여드름 관리하는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부에 작용이 경미한 그러니까 이제 뭐 함량을 좀 작게 사용을 하셔야겠죠. 바하 살리실릭산 우리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거는 따라란 따란 이렇게 가루로 생겼습니다. 가루 보이세요? 좀 결정체 뭐라고 해야 되지? 비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설탕처럼 보이긴 하는데 약간 길이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예요. 얘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공에 있는 블랙헤드, 뭐 화이트헤드 이거 빼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사용할 때는 오일에 녹여서 사용하거나 계면활성제에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하를 넣어서 만들어 사용할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쉬운 것은 폼클렌저고 그 이후에 뭐 에센스, 로션 이런 거 만들어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0.5% 정도 사용하세요. 자, 이게 우리 그 식약처의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의 배합 한도예요. 0.5%. 화장품에서는 뭐 0.5, 우리 보통 이제 세정제에서는 2%, 두피에서는 3%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루성 두피로 고생하신다면 이 살리실릭산 바하를 사용하고 있는 샴푸에 조금 넣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발 세정제에서는 최대가 3%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장량부터 사용을 해보세요. 0.5% 이하부터. 근데 이제 조금씩 넣으면서 최대 함량까지, 그러니까 배합 한도까지 넣으시는데 또 여러분들 처음부터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너무 많이 넣으셔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화장품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거기에 또 상관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바하. 이 살리실릭 애시드는 단점이 뭐라 그랬죠? 강하다라고 했어요. 강해도 어떻게 강하다?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괜히 많이 넣었다가 트러블 나면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0.5% 이하부터 조금씩 사용하시고 최대 한도 세정제 2%, 두발 세정 3%까지 추천을 해드려요. 처음부터 많이 사용을 하지 마세요. 자, 피부에 사용했을 때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후에 보습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 자, 진짜 정리할게요. 자, 각질 정리하는 원료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늘은 바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탈리실릭산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지용성 성분으로 피부의 피지와 유분을 컨트롤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데 좋고요. 트러블 피부나 지성 피부에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가 있으니까 0.5% 처음 사용한다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이제 얘는 0.5%니까 내가 100을 만든다고 했을 때몇 그램을 넣어야 되죠? 0.5g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대중으로 할수 있나요? 저울로 정확하게 계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바하를 넣은 살리실릭산을 넣은 폼 클렌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살리실릭산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